경주 동궁원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주요 시설인 버드파크는 다음 달 말에, 또 식물원은 오는 9월 초에 개장될 예정입니다. 김병창 기자입니다. 지난 2011년 말에 착공한 경주 보문공항단지 입구의 동궁식물원. 오는 9월 초 개장을 앞두고 온실 내부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150년 된 보리수와 봉황목 등 아열대에서 자라는 희귀한 나무들이 이미 심어졌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 심을 나무의 70% 정도가 심어진 상황이고요. 나머지는 6월 중에 다 심어질 예정이어서 7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. 2,300여 제곱미터의 식물은 야자원과 수생원 등 5개의 테마 정원으로 꾸미지며 400종 5,500여 거류의 아열대 식물이 선보일 예정입니다. 식물원은 이미 거의 완공된 가운데 주변의 조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식물원 옆에 지난해 말 착공한 경주 버드파크는 다음 달 말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로 분주합니다. 국내 최대인 5,0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에는 전시실과 체험장, 수족관 등을 갖추며 250종, 900여 마리의 새와 다양한 꽃들이 살아가게 됩니다.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과 새를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특히 히아신스 앵무 등 국내에서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새를 중심으로 6만 5천 제곱미터의 동궁원에는 식물원과 버드파크 외에 농업연구체험시설도 만들어져 농업시험연구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장으로 활용됩니다.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.